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M2E 프로젝트, 이 팀은 제가 부산 BWB 행사에 가서도 직접 실시간으로 인터뷰했던 팀이죠. 바로 D런 프로젝트입니다. D런 프로젝트, 그냥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D런은 웹3 기반 네. 러닝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동화닷컴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 동아일보의 동화요? 네, 맞습니다. 동아는 동아마라톤이라는 대회를 진행할 정도로 러닝에 진심인 기업인데요. 실제로 누적 수백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큰 마라톤 대회입니다. 따라서 D런을 통해 웹3에서 러닝 NFT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D런의 경우 기존의 M2E와 다른 점은 함께라는 점입니다. 제가 BWB에서도 짧은 인터뷰를 위해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말해달라고 했을 때 담당자님께서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리는 프로젝트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M2E는 그냥 혼자 뛰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네네. 우리 동네 러닝메이트에서 네네네. 자, 그럼 이 D런 프로젝트 관심 있으신 분들 당장 제 이벤트 확인하셔야겠죠? 영상을 보시고 영상 설명 및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작성해주신 분들에게 D런 NFT 에어드랍 2장과 오지 20장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30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프로젝트 설명 드리겠습니다. M2E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리면서 DRNT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구조고요. NFT 보유자, 즉 홀더만 참여할 수 있는 러닝 모드와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엔트리 모드, 그리고 마라톤 모드가 있습니다. 이 러닝 모드의 경우에는 앱 사용 후 얻은 경험치를 통해 NFT 레벨업 및 추가 채굴이 가능하고 스태미너, 하트 등의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엔트리 모드의 경우 러닝 모드와 다르게 걸음수 채우기 모드입니다. 팀에서 정해둔 걸음수마다 확률적으로 다른 DRNT 토큰을 획득하게 되고 러닝 모드에 대비하여 얻을 수 있는 토큰의 양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마라톤 모드인데요. 홀더와 비홀더가 거리 또는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한 뒤 함께 달리면서 훈련을 하는 모드인데 토큰 채굴은 안 되지만 해당 모드를 통해 랭킹을 산정하여 추후에 리워드 지급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진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모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동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답게 유틸리티로는 다양한 기업과 오프라인 파트너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웹3지만 유저의 현실 공간과 밀접하게 연동된 혜택을 준비한다고 하고요. 굿즈부터 어플리케이션, 컨텐츠까지 다양한 홀더 유틸리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들이 D런에서 제작한 PFP고요. 약간 두들 느낌의 PFP 이미지들도 보이긴 하네요. 이 NFT의 등급은 브론즈부터 울트라 등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울트라가 대충 봐도 그냥 사기 등급 수준입니다. 1분 러닝을 기준으로 1하트가 소진되고 스태미너 역시 러닝 직후에 차감 수치가 있는데 브론즈에 비해 울트라는 너무나도 빠른 회복력과 적은 소각량을 느낄 수 있어서 이거 울트라를 가진 사람이 마라토너라면 DRNT 토큰 이 사람이 다 가져갈지도?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분기, 즉 다음 달까지 베타 서비스부터 NFT 민팅, 코인거래소 상장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거 로드맵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내년 1분기에 글로벌 마라톤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온오프라인 D런 마라톤을 개최하는데 아마 모든 행사장과 경기장이 D런 NFT 이미지들로 꾸며져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내년 3-4분기에는 스마트워치 제작부터 MOU, 이벤트 등이 담겨있지만 이 시장에서의 1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내년 2분기쯤에 다시 한번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